아이돌 필 강다니엘 선선한 가을 같이 산책하고 싶은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이 가을 산책하고 싶은 아이돌 1위에 올랐다. 5일 나만의 아이돌을 픽한다 스타 투표 웹서비스 아이돌 픽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스페셜 투표 선선한 가을 같이 산책하고 싶은 아이돌은 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이번 투표에서 강다니엘은 35,105픽을 받았다. 강다니엘은 지난 4월 컬러 시리즈의 세 번째 앨범 옐로를 통해 자체 기록을 뛰어넘으며 활동을 성료했다. 5월에는 신곡 아우터 스페이스 피처링 로꼬도 발매했다. 현재 인기리에 방송 중인 엠넷 댄스 예능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MC로 활약하고 있다. 9월 위클리 투표 월간 누적 결과도 각 부문별 3위까지 총 15팀이 공개됐다. 남자 아이돌 그룹 부문에서는 에이스, 갓세븐, 스트레이키즈가 여자 아이돌 그룹 부문에서는 브레이브걸스, 트와이스, 블랙핑크가 탑3에 올랐다. 남자 아이돌 개인 부문은 강다니엘, 엔하이픈, 니키, 헨리 그리고 여자 아이돌 개인 부문은 브레이브걸스 민영, 위클리 이수진, 이지연 순이었다. 신인 부문 탑3는 위클리, 엔하이픈, 트레저였다. 한편 테나시아가 주관하는 제6회자는 10개국 한국, 미국, 중국, 영국, 일본, 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케이팝 팬들이 투표를 통해 최고의 아이돌 팀을 선정하는 행사다. 한국에서는 강다니엘, 미국은 몬스타엑스, 영국은 트레저, 태국은 갓세븐, 멕시코는 아스트로, 인도네시아는 엑소, 말레이시아는 세븐틴, 중국과 일본은 시크릿 넘버가 각각 1위에 올랐다. 다음 스페셜 뉴스.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챈슬러가 5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한다. 챈슬러는 5일 두 번째 정규 앨범 챈슬러의 아트커버를 공개하고 뮤지션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아트커버는 화려하게 빛나는 재킷과 함께 새겨진 앨범명 챈슬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 어떤 키워드 대신 자신의 이름을 앨범 전면에 내세우며 본격적인 챈슬러만의 음악 세계를 암시했다. 오는 13일 발매되는 챈슬러는 5년 만에 내놓는 정규 앨범이다. 그동안 정상급 뮤지션들과 다양한 협업으로 증명된 감각적인 음악성, 프로듀싱 능력을 이번에 싱어송라이터로도 각인시킬 예정이다. 챈슬러의 독보적인 감성은 물론 다양한 음색을 트랙마다 느낄 수 있게 완성했다. 이번 앨범이 더욱 주목을 끄는 요소는 최근 전속 계약을 맺은 커넥트 앤트 엔터테인트와 발표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다. 강다니엘과 함께 진화해온 제작 인프라가 시너지를 발휘하는 첫 신호인 셈이다. 챈슬러는 이날 아트커버를 시작으로 새 앨범 챈슬러의 포인트를 하나씩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13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배를 보는다.